오늘 행설의 소재는 기획실장님이신 김준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이 책자는 사실은 이거 제가 고른 거였는데요. 무지개 원리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수술방에서 우리 김준혁 교수님 만나갖고 이제 얘기도 잠깐 나누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주제를 갖고 이렇게 쓴 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살면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들을 이 차동혁 신부님이라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해포터마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그동안에 쭉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무지개 원리라고 하는 걸 정리해 주신 그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굉장히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거를 정리하고 나가면서 어떤 문제를 정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두번 읽어본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이 아주 심오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이고 해서 이제 만약에 이 책을 읽어보면 읽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려서 이제 하게 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김준혁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정리하기를 좀 복잡하고 주제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어서 하지만 읽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준혁 교수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은 김준혁입니다. 제 목소리도 크게 들리진 않나요? 제가 이거 볼륨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적당히 들려요. 아, 예. 사실 이 책을 저도 이제 읽었는데 한세번 정도 처음엔 속독을 한번 읽고 정독을 한두 번 정도 읽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이게 마음에 와 닿으려면 여기 차동현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21번은 읽어야 아마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제가 읽은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차동혁 신부님이 신부님이라는 거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여기 맨 제목에도 보게 되면은, 불행은 내 허락 없이는 오지 않는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문장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불행은 내 허락 없이는 오지 않는다라는데, 요 글귀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아서 제첫 장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 차동엽 신부님은 보니까 세례명이 로베르토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이 조금은 특이하신데, 1981년대 서울공대를 졸업하신 다음에, 그리고 84년도에 해군 복무를 마치시고 서울 카톨릭 대학교,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그리고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교환 장학생으로 가셔서 수학하셨고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학하신 다음에 91년도에 사제로 서품되어서 2006년도부터 미래사목연구소 소장, 그리고 인천 교육기획관, 그리고 인천 카톨릭 대학교 교수를 봉직하시다가 2019년도 11월에 지병인 간암으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차 신부님은 2006년도에 요 무지개 원리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대중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그 뒤에도 보면 몇 권의 책들이 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100만 부 이상 팔리고 5개국어로 번역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결국 이제 무지개 원리인데 요 신부님은 이제 이거를 만사형통의 7법칙이다 해서, 요 7가지 내용을 강조를 하셔서 분야별로 해서 쭉 내용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무지개 원리는 결국 인생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의 가이드고,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라는 희망인데요. 보면 그 말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항상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지혜의 씨앗을 뿌려라. 그리고 꿈을 품으려면 머릿속에 들은 게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 곧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고, 이런 폭넓은 지혜로부터 큰 꿈을 품게 되고, 그 성취에 대한, 그 꿈에 대한 성취를 믿고, 그리고 말을 다스리면서, 한 번에
머릿속에 각인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습관을 길들이고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해서 이렇게 7가지 말씀을 강조하셨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책 서두에 보게 되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2%의 생각이 뭐냐, 플러스 사고인데, 배운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즉, 남이 간 길을 착실히 따라가는 수동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남이 가지 않은 길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 뭐 뒤에서도 나오게 되겠지만,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인들이 처음부터 순탄한 길을 걸은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현재가 어렵고 하더라도 밑바닥을 찍겠다는 각오로 미래를 위해서 당장 손해가 되지만 기꺼이 일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겠다. 환경이 열악해도 행복한 주인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이게 마음에 드는 문장인데, 나는 주인이다. 운명, 내가 조각한다. 행복, 내가 만든다. 성공, 내가 결정 짓는다. 그 자기가 주체적으로 마음속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루려는 노력이 있어야 이런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갈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책의 원문은 이 시부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책을 쓴 데에는 아마 그 탈무드와 그리고 아마 성경에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 글을 쓰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내 교육을 보게 되면 인간의 좌뇌는 언어적, 수리적, 분석적, 논리적, 이성적 분야를 담당하고 숫자나 기호를 잘 인식하고 읽기와 쓰기 계산 능력을 담당해서 이런 좌뇌가 논리적인 생각, 즉 지성을 담당하고 우뇌는 비언어적, 시공간적, 직관적, 감성적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직감적이고 순간적인 결정을 우뇌가 하게 돼서 감성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있는데 이 뇌량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서 통합하고 선택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좌뇌와 우뇌보다도 뇌량이 더큰 분야 크게 뇌를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뇌량이 이 양쪽 흔히 말하는 그 데크세이션하는 부위가 가장 크다는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의식의 처소이고 곧 뇌량이 큰 사람이 눈치가 빠르고 일 처리가 능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성이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경향이 높은 거는 호르몬 차이도 있지만 이 뇌량의 차이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남성의 뇌는 여성의 뇌보다 평균 9%가 무겁고 백색질이 많지만 반대로 뇌량은 여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한10% 정도 더큰 두꺼운 뇌량 덕분에 남성보다 뛰어난 언어적 감성적 능력을 지니고 뇌손상으로 좌뇌 언어 중추가 손상됐을 때도 여성은 양쪽 뇌를 골고루 사용하는 이 뇌량이 더큰 덕분에 실업증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량은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우뇌와 좌뇌가 만들어내는 이런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20세기를 주도한 21명 중에 15명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특히 유대인의 이 자녀 교육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 보게 되면 각 분야별로 지성 좌뇌 개발은 원리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근간은 교육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어떤 이런 방식의 교육 방식을 펼치고 그런 덕분에 이 20세기를 주도했던 그 21명 중에서 15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성 개발은 대근머리질. 그래서 어려서 특히 잠을 재울 때 그냥 재우는 게 아니라 머리맡에서 부모님이 영웅 이야기나 성경의 영웅담을 늘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근머리 교육을 하고
식사를 할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그냥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많은 대화를 하고 가족 간의 격려와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지 개발, 이 뇌량, 좌뇌와 우뇌를 합치는 서로 연결하는 뇌량의 개발은 사브라 같이 너는 강하다. 이 사브라는 보니까 사막 선인장 열매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너는 사브라 같이 너는 강하다라고 늘 반복하면서 내면에 대한 강한 의지력을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격화는 곧 습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거듭거듭 반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아침, 저녁 자녀들에게 신앙송, 낭송, 성경 낭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새겨줘서 습관화가 될수 있도록 자녀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7가지 만사형통의 7법칙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지혜의 씨앗을 뿌려라는 곧 지성의 개발이 될수 있겠고, 꿈을 품으라, 성취를 믿으라는 감성의 개발, 그리고 말을 다스리라, 습관을 길들이라는 의지의 개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인격화,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곧 이것과 연결된다고 쓰여 있는데요. 이 책을 만들게 된 근간이 탈무드와 쉐마 이스라엘인데, 이 쉐마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이런 그 집대성한 성경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구약 성경의 이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어 일러주어라. 물론 뭐 여기 교를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문장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습관과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잠재의식을 계속 개발시켜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에서 이 유다인의 성공 원리를 구체화해서 이렇게 7개의 만사형통의 7법칙에 대한 내용을 쓰는 근간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데요. 생각에도 결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관장하는 좌뇌에서 긍정의 결 또는 길이 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신체는 반응한다.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 다 알고 계시겠지만, 효과가 없는 약을 먹이면서 효과가 나타나듯이 이런 긍정적인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긍정적인 생각이 결국 곧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반대말이 노시보 효과인데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 곧 어떤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플라시보 효과보다 노시보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곧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내용이 여기 쓰여 있고요. 생각을 다스리면 감정이 조절된다.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이면에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다스려야 감정이 조절된다. 그래서 긍정이 곧 힘이다. 긍정적인 기대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 주제에 뭘, 네까짓게 뭘, 이러다가 망하겠는 걸 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갖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사고를 한 번에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루를 반성할 때, 무심코 흘려보낸 하루를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오늘 나의 부정적인 사고를 반성하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단적인 예를 들어놨는데요. 어느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두 명의 세일즈맨은 아프리카로 출장을 보내고 난 뒤에 조사를 마치고 회사에 전문을 보냈는데 두 명의 세일즈맨이 전혀 다른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를 가봤더니 다 신발을 신고 있질 않아서 저는 맨발인 걸 보고서 신발 수출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한 명은 보냈고 한 명은 아프리카인들이 신발 하나도 신고 있질 않아서 여기는 굉장히 황금 시장이다. 성공 가능성 100%다라고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뭐 사고의 발상이라고 할 수, 사고의 전환이라고 할수 있는데 맨발을 보고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해서 전문을 보냈듯이 긍정적인 사고가 이렇게 또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예문에서 하나 쓰여 있었습니다. 지혜의 씨앗을 뿌려라. 결국 지혜라 함은 정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결국 많은 책을 읽어야 정보가 쌓이고 그 정보를 토대로 지식이 쌓이게 되고 결국 그 지식이 결국 지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문장을 보게 되면 지혜는 곰삭은 정보다 해서 곧 정보가 잘 익어야 지혜가 되고 곧 지혜는 이 관리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의 씨앗을 모으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독서, 꼭 어떤 편협한 한 분야가 아니라 스포츠, 뭐 인문서적, 예술서적, 픽션, 논픽션 장르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서 독서를 해야 지식이 쌓이게 되고 그 지식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품으라. 결국 이제 많은 지혜와 지식이 쌓여서 지혜가 되고 그 지혜로부터 이제 꿈을 품게 되는데 하버드 그 대학 조사 자료를 인용한 내용이 있는데요. IQ와 학력 그리고 자라는 환경이 비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십수년 뒤에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 27%는 봤더니 모두 최하위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목표가 희미했던 사람 60%는 사회의 중하위층, 비교적 안정적이긴 하지만 뚜렷한 성과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 목표를 갖고 싶던 10%에 있어서는 사회의 중상위층을 찾아오고 있고 의사나 변호사, 건축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고 명확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던 3%가 사회 각계의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사회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 머릿속의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각인할수록 원하는 모습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운의 영역이고, 운의가 감성의 영역이고, 듣는 것이 잔의 영역, 즉 지성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기억력은 들은 것이 10%, 본 것이 50%, 보고 듣는 것이 8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즉 운의 잠재의식이 잔의 의식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상상의 나라의 꿈은 이미지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이런 이 꿈이 곧 희망, 강한 실현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런 품은 꿈을 계속 반복적으로 각인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뒤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을 이루려면 역할 모델이 중요한데 동시대의 영웅, 스타나 또는 위인전을 읽으면서 본인이 닮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런 것을 시각화하려면, 빈도, 선명도, 강도, 지속시간, 이렇게 해서, 빈도, 자주 생각해야 되고, 뚜렷이 생각해야 되고, 감정을 다해서 몰입해야 되고, 이런 꿈을 마음속에 두는 시간을 장시간 길게 지속해야 시각화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역할 모델이 본인의 어떤 꿈을 이루는데, 동의를 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각화를 통해서 머릿속에 이런 이상적인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잠재의식 속에 말과 행동, 감정을 조절해서 본인이 어느덧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꿈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들을 정해서 계획을 세워 그 과정을 열정적으로 즐겨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철광왕이 카네기는 처음에 보잘것없던 시절에 화장실에 나룻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아마 카네기도 이런 본인의 꿈을 갖고서 계속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나룻배 그림을 계속 매일 본것 같습니다. 성취를 믿으라. 꿈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 곧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이라 함은 이루어진다는 일념으로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실천력이고, 신념을 갖는 것은 연습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시보 효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해롭다는 선입견 또는 믿음이
약의 신체적인 효과나 반응을 부정적인 효과로 만드는 것처럼 긍정적인 발상이 중요한데요. 이런 긍정적인 발상을 계속 해야 되고, 긍정적인 발상과 격려로 본인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본인 내재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념을 실행할 때, 마음속에 문장으로서 뭔가 강한 메시지를 보낼 때, 3P를 강조했는데요. 포지티브, 긍정적이어야 하고, 프레젠트, 현재형, 무엇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나는 개그맨이 아니지만 나는 개그맨이다. 나는 교수가 아니지만 나는 교수다라고 현재형으로 계속 마음속에 드내야 되고, 퍼스널, 주체적이어야 된다. 내가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나는 그 일을 이룬다. 라고 해서 이렇게 3P, 강한 긍정의 메시지를 잠재식 계속 보내야 되고, 이런 메시지는 이 3P의 기초에서, 나는 무엇이다. 현재 무엇이다. 미래의 어떤 나의 꿈을 현재 무엇이다라고 이런 문장으로서 자기의 잠재식 속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장을 가지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한다. 여기 스티븐 스필버그를 예로 들어놨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렸을 때 영화 감독이 꿈이라서 17살 때부터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자기가 감독인 것처럼 정장 차림하고 서류 가방하고 매일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됐는데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행동하면 결국 이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곧 신념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다스리라. 다섯 번째 주제인데요. 말은 곧 의지의 표출이고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두 가지는 말이고 또 하나가 습관이다. 그래서 말하는 모양새가 말씨이며 그 사람의 말씨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늘 긍정적인 말씨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긍정적인 말씨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이어야 되고, 친절한 말이어야 되고, 진심을 담은 말, 그리고 특히 칭찬하는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언어가 문화이기 때문에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일수록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면 결국 평화로운 말을 써야, 그리고 주변에 퍼뜨려야 주변이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기본은 내가 말을 어떻게 잘해야 될까가 아니라 말을 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말주변이 좋은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상대방의 말을 할 때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놓은 거는 그 미국의 교도소 재소자 90%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어렸을 때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과 행동이 성장했을 때큰 결과를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며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진심을 담은 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언어로 말하라. 이건 곧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본인의 마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승리의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의 언어로 말하라. 공감은 상대방의 아픔과 속내를 이해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말을 할때 역지사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심을 담은 말을 하라라고 이 문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길들이라. 3살 받으시 여든까지 간다. 제 버릇 개주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것처럼 습관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개인의 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의 습관을 보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고
이런 걸 습관을 들이는 것이 리더들의 습관이고, 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면은 20일 법칙이 나오는데요. 심리학에서는 보통 어떤 것이 내 몸에 체득이 돼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24시간 내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가 각 달성하고 싶은 꿈과 목표,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치시키는 걸 반복을 해야 곧내 몸속에 익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21번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100번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든지 100번을 반복하면은 내 의식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거머리의 실험을 단적인 예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거머리가 벽에 달라붙으면 전류가 흐르게 해서 떨어뜨리게 하는 건데요. 100번을 반복하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된 거머리가 낳은 새끼도 벽에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력이 낮은 거머리도 학습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뭐든지 100번을 반복하게 되면 내 몸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실하고 작은 것부터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 나중에 큰 일을 할수 있고 본인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고난은 성장의 기회이며 고난을 장애물로 여기지 말고 디딤돌로 삼아라라는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인전에서 보듯이 여러 그 탐험가 위인들의 탄생은 늘 고난과 역경을 반복하고 진짜 다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다 딛고 일어섰듯이 이런 많은 위인들이 순탄한 삶이 없었듯이 늘 사람들은 실패를 만나게 되는 이런 실패를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인생의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런 7가지 말씀과 함께 이제 에필로그에서 보게 되는 몇 가지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는 세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감정을 분출하라. 우리가 신체적인 접촉,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거나 위로 물거나 소리를 지름으로써 분노를 배출하는데 여기서 스포츠를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념하거나 또는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하나 가지고 이런 스포츠에 매진하게 되면은 이런 신체 접촉을 통해서 감정을 분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소리를 지르면은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수치스러운 기억이나 분노를 승화시켜서 나 자신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즐거움으로 전환시켜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는 가까운 가족들, 자녀와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게 돼서 이런 죽음 앞에 슬퍼하던 한 여인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사랑했던 사람들의 좋은 기억 떠올리고 현재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노력으로 슬픔을 승화시켰던 여인을 얘기를 들으면서 슬픔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웃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얼굴을 펴면 인생길이 펴진다. 인간은 자는 데 23년, 양치질과 씻는 데 2년, 화장실 가는 데 1년, 차 타는 데 6년, 누군가 기다리는 데 3년, TV 보는 데 4년. 과연 그러면 인생에서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하루 10번 웃는데 5분 걸리고 평생 합쳐 한 80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웃고 있는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웃으면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야 인생길이 펴진다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몇개 적어봤습니다. 행복은 소유되지 않는다. 행복은 누리는 자의 몫이다. 행복은 우리 곁에 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은 이겁니다. 모든 것은 소유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벌고 즐기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한테 지혜를 만들고 그 지혜로부터 본인이 꿈을
키우고 그런 꿈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것을 습관화하고 그리고 좋은 말씨를 가지고 상대방과 관계를 형성하고 늘 마음속에 본인의 꿈을 위해서 3P로 선철된 문장으로 계속 본인한테 각인시켜서 그게 무의식 속에 내재될 수 있도록 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고 늘 웃고 살아라. 그리고 현재 본인의 위치에서 즐겁게 그리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라라는 게이 책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책의 내용이 이렇게 어떤 한 주제, 물론 주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쭉 책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라서 아마 요약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저희가 이제 명리하기 쉽게 요약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교수님들이 몇분 계신데, 김준혁 교수님께 발표해 주신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소감, 뭐 간단한 의견 이런 거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책 아주 재밌게 잘 읽었고요. 무지개 원리,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아가셨고, 되게, 김준혁 과장, 전략 기획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1번이 가장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모든 걸 허락해,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불행이 될수 없고, 내가 허락해야 되지만 모든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1번 문장이 가장 와닿는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야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항상 감사하고, 오늘 와주신 많은 환자분들한테도 감사, 오늘도 감사 열심히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왠지 5번은 제 핸드폰 앞에 제가 항상 보는 글귀 중에 하나인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네.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2, 3, 4는 매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잘 읽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저의 딸이 읽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책을 사실은 제가 이제 김준혁 교수님한테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한 읽었었거든요. 한두 번 읽었는데요. 읽고 나서 이제, 근데 또 책을 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제 우리 애들한테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읽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디서 소개를 받았겠죠. 그래서 읽었는데 제가 이제 놀란 게 이분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이잖아요.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신부님이신 데다가 신학대학도 뭐 여러 군데를 다니셔서 굉장히 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그러신 분인데 책의 내용이 굉장히 투박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이 아, 이분이 그동안 여러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주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지만 그것들을 굳이 독자들한테 강요하지 않고 쉽게 풀어서 내용을 설명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꾸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좀 맛깔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한두 번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거고 우리 교수님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했는데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 요약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박상원 원장님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책 하면 또 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한테 한번 소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에 이거 이 책을 한번 읽었었고요. 또 판이 바뀌었더라고. 뉴 에디션이라서. 다만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보직자 입장에서 우리도 생각하지만 우리 교직원이 한 2,500명 되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필요한 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저희 업무 자체가 좀 첨예하잖아요. 뭐 매일 사람을 만나는 접점인데 그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그 예민한 게 하나가 생존의 문제, 또 하나 이제 번식의 문제인데 이두 가지 상황이 좀
문 앞에 닥치면 사람들이 막 이성도 잃고 감정적으로 폭발적이기 때문에 상황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의료는 주로 그 삶의 생존에 관련된 어떤 질병에 대한 그런 그 명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환자도 첨예해 있고 또 보호자도 첨예한 상황에서 매일 접점에 있는 그 우리 직원이 한 2,500명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 매일 보는 사람들이 짜증내고 뭐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라 생활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병원 생활이 그 즐겁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봤을 때 그런 상황마저도 이렇게 이분의 소개에 의하면은 그거를 감사 아까 말씀드린 김윤석 교수님 말씀한 대로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매우 좀 중요한 내용들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도 결국은 그런 생존에 관련된 소매한 사안을 가진 분들을 매일 만나는 입장에서도 우리도 사실 감정적으로 좀 피곤해지고 감정적으로 이입되면서 본인도 감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뭐 일부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닌데 미국 데이터 보면은 의료진들이 뭐 이렇게 자살도 높고 뭐 어렵다는 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워낙 또 초미하셔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도 사실 발표는 안 됐지만 그 내부적으로 이런 실제 일하는 분들, 의료진들이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또 뭐 약물 중독 아마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거 접점에서 이렇게 좀 생각의 범위를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저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하나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결국은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을 이렇게 체계화시키려면은 자꾸 반복해라. 습관화가 되지 않는 한은 결국은 다 빈 홍공에 뜬 지금 뭐 이렇게 문자백이 안 되고 내재화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효과까지 끌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유심히 봤던 거는 결국은 반복해라. 반복하고 반복하면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뇌는 현실하고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항상 좀 느낌이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좀 이용할 수 있다면은 본인의 삶도 물론 좀 더 윤택해 줄 수 있고 긍정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환자분들한테도 환자의 치료라는 게 약물 치료나 수술이나 막 방사선 치료만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현실이 알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물론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더 같이 좀 병합하면은 우리가 원래 이 고유의 목적인 의사의 그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좋은 책 골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변석 교수님의 이 무지개 원리 이번 이 책에 대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략기획실장님이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 저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긍정적인 생각, 습관을 기르고 꿈을 품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아주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적으로는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이 신부님께서 쓰신 책이라서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수들은 항상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준비하는 사람이 고수이고요 하수들은 항상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하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병원 생활은 지금보다 상황이 더 환자분들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이제 환자분들을 대비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좀 것들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산부인과
개인적 예를 들면 이제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로딩도 많고 우리 김윤석 교수님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양은정 교수님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로딩도 많아서 힘들지만 이제 양은정 교수님 김윤석 교수님 만나면은 항상 감사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또 많이 또 후배 교수님들이지만 많이 또 배우고 있고 저도 또 굉장히 리스펙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고 여담을 하나 드리면 제가 집사람한테 우리 아이들한테는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좋은 습관을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내가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그러고 쳐다보더니 그냥 지팔째씩 남겨주는 게 제일 남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말은 언제나 옳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우스갯소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 수고해 주신 김준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